한국국적법 개정 웹사이트 서명 운동이 1,4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기준이 강화됩니다. 뉴밀레니엄 뱅크가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의 8선을 돕기 위한 뉴욕 지역 후원 행사가 열립니다.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위험물질이 함유된 소고기가 뉴욕시 식당에 유통돼 비상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 문제인데요. 지난 3일 시작된 국적법 개정 웹사이트 서명 운동이 1,4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웹사이트 서명 운동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1,379명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미 시민권자 2세 남성들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제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8세가 되는 해 3월 30일 이전에 제외공관을 찾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보유하는 국적 이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친 이들은 병역 면제 기준인 38세까지 사실상 원치 않는 복수국적 제도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인 2세들의 한국행과 미 공직 진출을 막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의 최근 아리랑TV 인터뷰 후에는 한국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한 헌법 소원 결정이나 재판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웹사이트와 병행해 서명지를 이용한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주차 기준이 강화됩니다. 팰팍 거주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팰팍 거주자의 차량 스티커가 변경되고 상업용 차량은 제한적으로 거리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팰리세이즈팍 거주자 차량을 증명하는 하얀색과 노란색 주차 스티커가 파란색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의 주차 스티커는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쉽게 만들어졌지만 새로 바뀐 주차 스티커는 위조 방지 홀로그램을 삽입하고 한 번 붙이면 다시 띄었다 붙일 수 없도록 제작됐습니다. 또 유효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주차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는 팰팍 거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전기회사나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 스티커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4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s aware that if a resident does not display the current blue sticker starting August 1st, tickets will be issued for non-resident stickers. 한편 거주자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 차량의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택시와 리무진의 거리 주정차는 항시 금지됐으며 손님을 태우는 경우에만 잠시 정차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팰팍 주민이 소유한 차량이라도 4톤 이상 트럭 등 상업용으로 쓰이는 경우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커미셜 레브니와 버겐블러버드 등을 제외한 타운 내 도로에 주정차를 금지했습니다. 단 미터 파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투자자들이 인수에 화제가 됐던 뉴 밀레니엄 뱅크가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한인 은행으로 탈바꿈한 뉴 밀레니엄 뱅크. 올해 초부터 시작된 모든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금융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문을 열 포트리 본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인 공략에 나서는 은행은 SBA 대출을 주력 사업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맞춤형 1대1 상담인 VIP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자본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다가서겠다는 전략입니다. VIP가 비짓 방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프로세스하는 그런 신속한 서비스가 아마 저희들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미국 소비자들과 한인들은 물론 SBI 대출에 관심이 많은 인도계와 중국계 등을 공략한다면 내년엔 1억 2천만 달러의 대출 금액 달성과 오는 2016년엔 200만 달러의 순수 흑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530만 불보다 약 한 3, 40% 더 초과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한인 고객들과 또 기타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될 다른 에트닉 그룹 쪽에 다 잘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지난 1999년 설립된 뉴 밀레니엄 뱅크는 현재 뉴저지 중부 뉴 브런스윅을 중심으로 서머셋과 프랭클린의 세 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포트리와 플러싱의 새 지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은행은 현재 영업과 대출, 지점 운영 등에 필요한 신규 직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코스모스 백화점 뉴저지 매장이 포트리 옛 볼더스 자리로 확장 이전하고 어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명품 백화점으로 알려진 코스모스 백화점. 지난 1979년 맨해튼에 처음 개장한 이래 플러싱과 뉴저지 포트리에 잇따라 개장하는 등 한인 사회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포트리 메인스트리트에 문을 연 뉴저지 매장이 옛 보더스 자리로 확장 이전하고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에 코스모스 백화점이 지역사회 경제적 활기를 띄워주길 기대했습니다. This is an incredible boost to the Fort Lee economy, to the Fort Lee community. This store is absolutely spectacular, and I just hope everybody from the area patronizes this place because it truly is a landmark destination place here in Fort Lee. 총 5,000 스퀘어 피트 규모의 새 매장은 기존의 명품 의류와 잡화, 화장품, 보석, 시계 등 30여 개의 브랜드가 공식 딜러십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특히 신규 명품 보석류와 시계류가 대거 입점해 원스톱 명품 부티크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저희 코스모스는 모두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이제 코스메틱 제품과 그다음에 패션 제품 그리고 이제 머치센 주얼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에르메스 시계랑 그다음에 럭셔리 리모아 러기지를 새로 런칭해서 그리고 쇼파드 선글라스를 새로 런칭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코스모스 백화점 포트리 매장은 내일까지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고 추가 할인 및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까르띠에 시계를 비롯한 SK2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들의 문제에 뜻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동참하는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 마이크 혼다. 마이크 혼다 의원의 8선을 돕기 위한 뉴욕 지역 후원 행사가 열립니다.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의 8선을 돕기 위한 후원 행사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정혜민 시민참여센터 전 이사장, 정홍균 변호사,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등의 주최로 뉴욕 롱아일랜드 더글라스 매너의 더글라스턴 클럽에서 열립니다. 지난 3일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 48.9%의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혼다 의원은 8선 고지를 위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로칸나 후보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칸나 후보는 일본계와 실리콘밸리 기업의 후원을 받는 등 강력한 도전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둘의 경합은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와는 달리 독특한 경선 규정인 정글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글 프라이머리란 당 구분 없이 득표율 1, 2위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혼다 의원은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장본인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정 전 이사장은 혼다 의원 구하기가 뉴욕 일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위험 물질이 함유된 소고기가 뉴욕시 식당에 유통돼 비상입니다. 아직 해당 제품으로 인한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역 체계에 허점이 지적되면서 주식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가 광우병 유발 위험 물질이 포함된 소고기 4천 파운드를 리콜했습니다. 문제의 소고기는 미주리 소재 프루트랜드 아메리칸 미트가 생산 유통시킨 립아이 브랜드 소고기 제품입니다. 리콜 제품은 80파운드와 40파운드짜리 레인크로 렌치 립아이 제품으로 2013년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생산 포장된 것입니다. 커네티컷의 홀푸드 물류센터를 거쳐 뉴욕시 일부 식당들과 뉴 잉글랜드 지역의 소매점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농무부는 문제의 소고기가 유통된 뉴욕시 식당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먹고 이상 증세를 보인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축 도살 현장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농무부는 월령 30개월이 넘는 소를 도축할 때 광우병 유발 위험 물질이 포함된 뇌와 척수 조직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콜 조치로 연방정부의 광우병 검역 체계가 허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육류업계는 물론 한인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계가 이번 리콜 조치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주어 뉴욕시장의 업무 수행 능력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뉴요커가 드블라주어 시장의 업무 평가에 대해 잘한다고 답했습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뉴욕 시민 1,033명을 대상으로 정치인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주오 뉴욕시장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응답에 51%가 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 28%보다 무려 23%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스콧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다음으로 높은 것입니다. 켈맨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의 지지율은 49%,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41%,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장은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3월 업무 수행 능력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범죄 관련 업무 능력이 30%에서 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금 관련 31%에서 45%로 교육이 39%에서 47%로 상승했습니다. 드블라주오 시장의 지지율도 34%에서 4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블라주오 시장이 당초 전망이 어두웠던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 전면 확대 정책과 비전 제로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의 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범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찰서들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플러싱 지역의 강력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34건보다 55.88% 급증한 것으로 뉴욕시경이 어제 발표한 범죄 발생 현황에서 나타났습니다. 백구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총 53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28일간 발생한 범죄 현황을 따져봤을 때도 절도와 폭행 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가 늘었습니다. 범죄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폭행은 지난해 한 건에서 올해 두 건으로 강도도 지난해 두 건에서 올해 네 건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중범죄 폭행도 지난해 다섯 건에서 올해 여덟 건으로 절도도 열다섯 건에서 열아홉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 기간 자동차 관련 절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반면 올해는 일주일 새 아홉 건이나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 맥과이어 백구 경찰서장은 구린단 머니팩을 악용한 피싱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사이드 111경찰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지난해에는 주택 침입 절도 3건과 절도 2건 등 단 5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주택 침입 절도 9건, 절도 8건, 자동차 관련 절도 2건 등 총 21건으로 무려 320%가 급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